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 변함없이 나왔고요. 오늘도 캠핑장에 온 주말이라 사람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보름이라고 저희 다솜이모께서 밥도 해다 주시고 또제 구독하시는 저희 하늘맘님께서 저한테 식혜도 만들어 놔주시고 시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밑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 집에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화분을 트렁크에 맨날 한 일주일 싣고 다니다가 여기다가 이제 꺼내놨어요. 요번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하느라고 자꾸 그려보는데 이게 종이에다 그리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이 화분에다 그리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라색 꽃은 이제 꽃 모양 그대로 그렸어요. 여기 그려진 모양 그대로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모양이 요렇게 색칠이 돼 있었고 요 라인 딴 거는 제가 정말 저 스스로도 저를 칭찬하고 싶은데 이걸 갈색으로 했더니 요렇게 색깔이 갈색이 안 나오고 약간 검은색 빠진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조금 더 진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요즘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장미꽃 한개 그려보고 요거는 이제 블랙로즈 아세요? 초콜렛? 그 블랙로즈에 요런 식으로 장미가 그려 있거든요. 그래서 흉내 내본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전에 손톱에다가 네일아트를 이제 잘 했었어요. 요거는 제 손인데요. 원래는 손톱 연장도 하고 뭐 그렇게 셀프로 많이 하는데요. 그걸 그려본 솜씨로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잘 그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제 딴엔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 제 마음처럼 안 나와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 그렸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기 전에 쇼츠로 한번 올렸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해도 옆에 보라색 꽃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장미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더잘 그릴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요 그림이 생각처럼은 쉽게 마음처럼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 잘 그리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마리 화분을 이렇게 카메라 이제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요거 요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쉽진 않겠지만 이제 그리는 방법도 유튜브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수정이 되면 좋은데 수정이 안 돼요. 그래갖고 수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져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림을 안 그리면 쉬운데요. 그림 그려보는 거 이제 저만의 화분이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제가 그린 거고 요것도 제가 그린 건데요. 요 꽃은 이제 화분하시는 분 영상을 보고 따라한 거고 요거는 네일아트 할때 종종 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꼬리 요거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이런 디자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들은 언제나 제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라이프티그라를 좀 말려가지고요. 지금 입 안이 쏙쏙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안 그래요. 이거보다 더잘 펴지거든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 아이들은 물이 조금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칼슘을 주려고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 저희 캠핑장에서 또, 깍지하기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방지 하신다 하시길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깍지약 방제 할때그 전에 이제 해야 되니까 오늘이나 내일이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이제 늦게 나와서 시간이 없고요. 내일, 시간이 되면 아니, 깍지약이란다. 칼슘약을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 여름 내리기 전에 칼슘을 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한 서너 번 이렇게 해주면 다육이들 밀도도 좋아지고, 물음도 좀덜 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칼슘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좋아해서 키우는 식물인데 계속 하다 보면 얘도 농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 농사를 예쁘게 지어보려고 요즘에 노력을 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다들 이상한가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속속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다육이, 그동안 못 구했던 다육이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아이 마그마 금입니다. 다른 이웃님들 거 구경만 했는데 여기 오복 사장님이 가져왔는데 두개 가져오셨길래 하나 냉큼 집어왔어요. 그리고 박하장은 아직 안 심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약한번더 뿌리고 깍지 제거는 잘된것 같아요. 그 그린케어라는 약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하장 꽃에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뿌리에 이제 땅에 아예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애들이 약간 시들시들해졌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꽃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아, 박하장 꽃 본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하장도 예쁘고 또 오늘 또 저기 구독자님. 올장이맘님 구독자님, 제 구독해주시는 하늘맘님께서 이렇게 식혜하고 시래기 묻힌 거 나물로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거 받아갖고 집에 가서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육이들도 다잘 있어요. 여러분들도 2월 달에 하실 일 또박또박 잘 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엄마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